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또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밖에가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업무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딸이, 네, 그 어린이집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한참 뛰어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남겼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시다가 업무를 하시다가 IT 보안으로 특히 이제 모이킴 파트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 이런 컨설턴트로 한번 전향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업무라는 것과 한번 연계를 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체적으로 개발자 출신, 이게 개발자 업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뭐 개인 역량에 따라서 뭐 이제 다르겠지만은 사실 모이킹을 하면서 특히 이제 모이킹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렇게 어떤 침투를 하는 것만이 모이킹 업무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모이킹이라는 자체가 이제 펜테스트라는 그 의미로 이제 모이 침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모이킹 컨설턴트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모이킹 업무 안에 이제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보안성 검토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투만 한다. 그것은 아니고, 이 침투를 하는 그런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보냐, 아니면은 소스코드까지 확인하는 그런 화이트박스 형식으로 보냐라에 따라서 이제 범위들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앞에서 모이킹 업무를 이해하는 그런 많은 동영상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출신 분들이 오시면은 기술적으로 그 탁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취약점을 도출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탁월하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대응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소스 코드 레벨 쪽에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 설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보안 솔루션에 대한 도입 부분들도 있을 건데, 소스 코드 부분들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비중이요.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소스 코드를 봐야 하는 것이고,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모이킹 쪽으로 오시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검증이라는 부분들이 실제 자기가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고객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어떤 플랫폼들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그런 서버들이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는 그런 컨택션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제시했을 때 개발자들이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게 한국 인터넷 지능에서 나오는 그런 가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표준 가이드거든요. 표준 가이드. 그러니까 A라는 서비스하고 B라는 서비스 또는 게임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하고 다 달라요. 다릅니다. 코딩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가이드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이 서비스 내가 찾은 취약점에 대해서 똑같은 가이드들이 다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환경을 어느 정도 맞추고 검증이 필요하고 혹은 자신이 직접 개발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해가지고 그 가이드를 맞춰줘야 하는 건데 그것들이 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웹개발 쪽으로 하다가 이제 학생 때부터 한 1, 2년 동안에 웹개발 쪽으로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식으로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안 쪽으로 전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력이 짧은 편이었죠, 사실요. 그 개발자로서는요. 짧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한 격이었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웹 개발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프로그래밍이나 서버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그런 설정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은 가이드를 볼 때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HTML 페이지나 자바스크립트를 거의 그냥 수동으로 맨몸으로 그냥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HTML 코드를 밖에서 그냥 브라우저로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코드가 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오고 점검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서버 사이드나 그런 것들을 ASP나 .NET, 뭐 자바 그렇게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약점이 나오면은 개발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져가냐. 개발자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대응이 좋은 편입니다. 네, 대체적으로는요.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보안 실무자를 하면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개발자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뭐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설턴트가 와서, 뭐 이긴 컨설턴트가 와서 대응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 실무자들한테 주면은 이제 보안 실무자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분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검토를 하죠. 근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들이 말 그대로 아 취약점들이 얼마나 나왔고 대응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잘 제시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냐, 요것만 이제 검토가 되는 거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코드를 보고 대응해야 할 사람들은 개발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자꾸 이제 관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죠.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맞냐? 아니면은 어떤 분은 너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전혀 맞지 않는 가이드를 주고 자신한테 이거를 대응을 하라고 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직급이 낮으면은, 보안 실무자가 낮으면은 당연히 너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모예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해요. 개발자분들하고 운영자 대상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그냥 발표를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개발자분들이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런 코드들을 제시를 해줬는데, 이것들이 좋냐? 아니면 이것들이 더 적합하냐? 그러면은 이제 컨설턴트가 그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말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표준적인 가이드만 가지고 제시를 한 거란 말이죠. 뭐가 더 적합한지를 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개발자를 했던 그 환경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개발자들에 대한 그 조그만하면 그 어려움, 예, 그다음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분들하고 이제 뭐 실무자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경험으로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모이킹 컨설턴트를 하다가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렇게 일을 한 건, 같은 보안 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모이킹 컨설턴트에서 바라보는 그런 고객사하고, 그다음에 실제 관리 실무자로 와가지고 비슷한 조직, 그러니까 동일한 조직 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대응하는 거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거든요.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적응하고 나서야 다시 또 이렇게 회사를 나와가지고 모이킹 컨설턴트나 그런 사업들을 이끌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고객님들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경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모이킹 할 때나 아니면 IT 보안 보안성 검토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경험, 좋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진단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격이에요. 하나의 자격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이상인가? 예, 기준이 아마 6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이상의 그런 경력자들, 그 다음에 개발 경력이 있으면은 더 이제 가산점을 줘서 이제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는데, 그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원 같은 경우에는 감리 대상으로 이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그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보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이제 거기다가 확인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게 꼭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데 요거를 할 때도 소스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이킹하고 다르게 소스 코드만 보고 거기에서 잠재적인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이 환경에 대해서 적합한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야 하는 건데, 코딩을 모른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진단, 모이킹 업무 중에서 소스 코드 진단 컨설팅을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모이킹 인력들이 다 개발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개발자로 활동한 거하고 자신이 보안을 위해서 개발을 공부한 거하고는 또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저도 브이킹을 할때 소스 코드 진단만 가면 항상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뭔가 이슈야. 항상 너무 다 다르거든요. 너무 다 다르고 언어도 C 언어, 그다음에 자바 언어, 어떤 경우에는 파이썬, 펄, C#, 오브젝트 C, 안드로이드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코딩을 그거 알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실 보안을 하려고 있을까요? 완전 초고수죠. 예, 완전 그런 인지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분석을 할줄 알고 이제 그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개발 능력들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장점만 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려운 것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개발 중심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게 개발을 하면서도 보안을 신경 쓰는 것은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개발 쪽 프로젝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보안도 중요하지만은 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막말로 말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보안을 신경 안 써도 결과물에 나오면 우선 되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 결과물 나오고 보안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혹시나 모이킹 검토 받고 뭐뭐 하다 보면은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또 이슈를 제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막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참 이렇게 익숙해졌던 분, 개발자분들이 이제 보안 중심의 업무가 오면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경 쓸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보안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개발을 하려면 일정도 맞추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정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계획하는 단계에서 내가 보안 프로세스를 집어넣냐, 설계하는 단계에서 집어넣냐, 아니면은 개발하는 과정 중간중간만 해서 소스 코드가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픈 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고 모이킹도 나중에 받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일정들은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럼 개발자분들하고 또 이제 뭔가 이슈들이 막 많이 제기가 되겠죠. 일정 맞춰야 하는데 언제 이걸 다 프로세스를 집어넣냐.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 이제 그 이전 했던 것들은 그냥 개발하면 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도 품질은 뭐 다른 좋게 하더라도 그 품질들이 다 이제 검토가 되면은 하나하나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소스 코드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서화예요. 물론 이제 개발자분들이 문서 작업을 안한건 아닙니다. 개발자분들 문서 작업 매뉴얼이나 그 다음에 현상 관리하는 것도 문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 보안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 관리자에 비해서는 문서 작업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도 제 문서화 작업하는 거 보고 개발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하루에 막 이렇게 몇십 페이지, 막 몇백 페이지 아니면 매뉴얼을 하나만 딱 제작을 해도 자신들이 그냥 간단간단하게 화면 정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설명들을 많이 집어넣는 컨설턴트의 설명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막 몇백 페이지짜리 매뉴얼 만들고 하는 것들 보고 이제 그렇게 만든 적은 없었다. 자기는 이제까지 개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베이스로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관리들도 하고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문서 작업도 더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하겠지만은 보안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 실무자로 가면 더 많이 거기에 시간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좀 지겨움을 좀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또 개발자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보안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개발자 쪽으로 가시면은 또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IT 보안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요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IT 보안 쪽으로 가면은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할 것이다. 조직에서 쉽게 쫓겨나질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IT 보안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유망 직종, 막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IT 보안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보안 쪽이 더 많이, 개발 쪽이 더 이슈죠. 막 블록체인, 뭐 머신러닝, AI, 뭐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겠죠. 투자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자바 관련된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한참 이제 너무나 많은 교육생들을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쭉 내려갔다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오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분들이나 그렇게 빨리 이슈 찾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기회들. 근데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블록체인 보안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거래소 보안 그런 것들로 빨리 전향하신 분들은 또 이게 연봉이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 워킹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유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 뭐 전향을 꼭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상에 이러한 개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 이슈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